영화 제작자 장원석 대표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영화 드라마 제작하는 BA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넥이 넥 주변이 네. 빨갛게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이건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저기 저와는 네. 6년 전, 6, 7년 됐네요. 그 무한상사 네. 장항준 감독님이랑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장원석 대표님하고 좀 인연이 있었어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죠. 왕의 남자 범죄도시 1, 2 최종병기 활 끝까지 간다 터널 수많은 흥행작을 제작해서 요즘 그 영화계에서 핫한 제작자로 불리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돈 많이 버신 분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 그 유키즈 영화 제작자가 나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제작한다 라고는 이제 대충 알지만 도대체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 시나리오 개발부터 개봉까지 거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제작비, 돈과 관련된 돈을 끌어오고 예, 돈과 관련된 일은 거의 다 제가 관여를 하고 있고 배우분들이랑 같이 시나리오 기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감독님 섭외하고 주인공을 어떤 분으로 할까 거기까지를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패키징을 하고 나면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나면은 스텝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개봉 일정 정해서 개봉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천의 얼굴. 바로 이 그 작품 때문에 대표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이죠. 범죄도시 2가. 이야, 1,269만이에요. 와, 진짜. 마동석 형님의 그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그 피지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좀 시원함을 느끼는 네. 네, 그런 씬들이 아 이게 좀 굉장히 진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식의 약간 그 히어로물. 네. 이렇게 잘 될 줄 아셨습니까? 정말 저희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천만 넘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많은 응원을 좀 받았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사실 너무 잘 아시지만. 관객 수가 급감했거든요. 아, 급감했죠.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 거의 붕괴 예.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어쨌든 분위기가 예전으로 돌아와주길 바랬던 거고 영화계 전체가 좀 잘 됐습니다. 네, 저희 영화 잘 되라고 응원해줬던 그렇습니다. 천만 관객 넘었을 때 장희수 역의 박주환 씨가 그렇게 기뻐했다고요. 네, 왜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천만 넘으면 주연 배우는 황금 왕관이 뜹니다. 오른쪽에. 예. 아 그래요? 예. 조연 배우는 실버 왕관이 뜹니다. 우리 예능 쪽에는 안 해줘. 그건 뭐. 아니 왜 저기 영화계만 네. 왕관 주고 왜 우리는 안 줘요? 네. 그 사실 그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배우분들 사이에서는 자기 이름 옆에 그렇게 왕관이 있다는 걸 약간 하나의 훈장처럼. 예. 그거 굉장히 진짜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면 제작하신 우리 대표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쳐봤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왕관을 쓰고 찍으세요. 그거는 굿 아이디어네. 이걸로 네. 프로필 사진을 해주세요. 마동석 형님도 같이 여기에 조금 제작자로 참여를 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새벽에도 뭐 통화를 자주 하셨다고. 새벽에 이제 문자가 자주 오시죠. 네.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오시는데 뭐 그냥 아이디어 뱅크예요. 24시간 영화만 26시간 영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막 생각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음 진행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진짜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흥행이 잘 되면은 이제 사실 미담으로 도는데 네. 이게 좀 흥행이 이게 좀 뭐 성적이 좀 좋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괴롭히는 스타일 아니에요. 뭐 답이 없다고 짜증을 내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 동석이 형님 예 정말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예 그런 스타일도 있으신데 다른 분들은 아 근데 예, 마동석 선배님은 그러진 않아요. 그럼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한두 시에 잡니다. 3시, 4시면 한참 잘 텐데. 그래서 아침에 하긴 하죠. 아, 그럼 됐다. 예, 예, 예 제가 됐다. 뭐. 아, 우리 오해가 당연히, 풀렸습니다. 아, 당연히 뭐 깨서 하긴 하고. 예, 오해가 풀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새벽 4시, 3시에 마동석 형님 보내신다고? 보내시면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아, 절대. 그럼 됐지. 예, 그럼 아침에 됐어. 확인하고 예. 답을 하죠. 예. 아, 근데 진짜 마동석 씨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맞아요. 마동석 선배님이 1편부터 저희가 시나리오 회의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세요. 그 저희는 시나리오 회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웃다가 막 의자가 자빠지고 뭐 이 정도로 실화입니다. 정말. 왜 그러세요? 왜 양념치나 뭐 이런 느낌이신데? 아니 진짜예요. 저 그저 그래 너무 웃겨서. 아 웃다가 이 의자. 아, 사실 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의자가 서간지 왜 이래? 그 마석도 나오는 웃긴 장면들을 거의 다 마동 선배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아 어떤 대사가 지금도 3편 촬영 중인데 어? 저, 이게 지금 기사화가 됐나요 3편이? 네 3편 기사화 돼 4편도 기사화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3편 촬영 중이에요. 어 근데 빌런 역할로 누가 됐는지도 지금 네, 이준혁 씨랑 아오키 무네타카라고 이제 일본 배우랑 와 아니 이게 이제 저 제작한 영화 중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캐스팅이 있다면은 네, 이 편에서 또 강해상 역할에 손석구 씨도 손석구 네. 업계에서도 네.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요. 아, 네. 손석구 씨도 대표님 추천으로 이제 그 캐스팅이 되신 거라고요. 네. 근데 사운딩을 하니까 아 라이징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을 하려고 막 제안을 했다. 우연일치인지 또 나의 해방일지가 딱 그 마침 네.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추억이에요. 잘생기지 않았냐? 나 이제 추앙 잘하지 않냐? 아 그때 너무 기분 좋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정말 그... 마침 개봉을 앞두고 네. 이거 진짜 신께서 도와주시는 건가? 절대 계산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네. 계산을 해요? 아 손석구 씨는 연기도 연기지만 그 진짜 뭔가 그 섹시함이 있어요. 네, 그 제가 기억에 남는 뉴스의 한 장면이 편지 뉴스가 아니고 뉴스. 뉴스. 네. 의자가 아니고 의자. 이렇게 되면 캐스팅이 불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100%. 그럼 뭐 아쉽지만 다음을 기억해 보면서. 다음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네, 다음을 기억해 보면서 의자. 그 좀 현장에서 보는 손석구 씨는 좀 어떠셨는지요?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별명이 연구원. 연구원? 네. 왜요? 계속 시나리오를 연구한다고. 네, 계속 그러니까. 드립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감독님이랑 소통하고 쉬는 날도 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원래 베트남 분량을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입국해서 추방당했거든요. 추방을 당했어요? 예, 쫓겨나다시피. 어, 그럼 이거 제작비 손해가? 제가 10억 오바했었습니다. 예. 갔다가 넘어온 거죠. 손석구 씨까지 넘어갔다가 현지 영사관님이 지금 나가지 않으면 3주간 격리된다. 짐을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도저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석구 씨는 범죄도시 2를 위해 10kg를 증량을 했거든요. 그리고 태닝을 맞아, 맞아. 베트남 현지에 네. 있는 설정이라 그걸 계속 유지한 거예요. 몸과 피부 톤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또 다음 또 이제 작품도 스케줄이 있고. 있는 것이고 예. 이제 한국 분량을 끝내고 이제 베트남 분량을 계속 저희가 고민하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한국에서 찍자. 아 그럼 거기 나오는 베트남 장면이 베트남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100% 한국에서 네, 찍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배우분들이 출연하는 분량은 다 한국에서 찍었습니다. 그래 깡패들 반가워. 이 멀리 베트남까지 왔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돌려주면 깜빡해버렸네. 소스를 찍어서 네. 와서 한국에서 찍은 인물과 합성을 한 거죠. 어머나.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제작자 입장에서 10억의 손해를 안고 시작을 하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10억의 손해. 네. 예. 없었으면 좋았을 일 아닌가. 이왕이면. 예, BP가 BP. 저희가 여쭤본 거는 이제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더 훨씬 예. 네, 상해를 하게 이렇게 했느냐. 제작자들의 첫 번째 총호표는 이제 BP를 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BP는 이제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제작비가 높을수록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10억을 쓰지 않았다면 BP는 더 낮아졌겠죠. 낮아졌겠죠. 네. 결과적으로 범죄도시 2의 결과는 흥행 결과는 그런 게 이제 무의미한 정도로 그 손익분기점이 지금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는 사실 200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배를 기본적으로 200만의 관객은 오셔야 손해는 안 보는 거고 네. 손익분기점이 200만이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한 7만 들었어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죠. 쉽게 찾을 수. 아, 저희는 매주 매주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번 주 성적표가 안 좋으면 뭐 조심스럽게 다음 주를 조금 뭐 기다려 본다든가 이게 되는데. 아, 우리 제작진도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죄인처럼 아니, 살아요. 물론 이제 그 조셉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니, 조셉은 땀 풀어도 되지만 이 일주일 아니, 내내 제작진은 힘들어만 하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TVN 정기실에서 죄인처럼 지낸다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제작진 입장을 생각해 보란 얘기야. 야, 이 개봉 날짜부터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이거 개봉 전날은 진짜 어떠세요? 뭐 예를 들면 범죄도시 1편 개봉할 때는 한 2시간 반 자다가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면서 깼습니다. 정말. 와. 제 몸이 막 불타는 거예요. 제 몸이 불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이러면서 깼었어요. 깨서 식인 때문에? 예, 개봉날. 정말. 정말 그 정도로 깨서 한 시간 멍 때리다가 극장에 가서 조조로 영화를 봤었죠. 네. 아니 근데 원래 꿈은 뭐였습니까? 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아. 네. 학교도 그쪽으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중앙대 영화학과 고5학번입니다. 아, 진짜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나오셨네요? 네, 연극학과, 영화학과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영화학과. 영화학과를? 네. 아, 그때부터 영화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학교 다니던 중에 저희가 현장에 투입될 어떤 기회가 생겨서 96년에 이제 박봉건 가출사건이라는 영화 제작부 막내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네. 영화계 본격적으로 발을 네, 들여놓으시고 그렇습니다. 뭐 2학년 때 그렇게 되죠? 저도 영화에 미쳐서 시작을 했죠. 예. 그때는 도제식이라고 해서 작품이 들어가야지 급여를 받았거든요. 작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페이를 안 받았어요. 그 감독님 밑에서 연출부 생활을 해도 밥은 주는데 페이를 주지 않았어요.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품 몇 작품이 엎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타글세라고 하잖아요. 10만 원, 월 10만 원 내는 방에서 굶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굶지만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왕의 남자 제작 실장을 했는데. 아, 그때는 제작 실장님. 네. 27살에.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또 기방에만 있다.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아랫도리가 다 시원하구나.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이 왕의 남자 영화를 대표님이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게 제작 실장이라고 해서 절대 이름이 알려지진 않는데 저희 영화가 700만 넘었을 때 주연인 감우성 선배님이 모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왕의 남자 흥행의 7가지 이유 근데 보통 1, 이준익 감독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1번으로 저를 뽑으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연극 1을 보고 영화 제안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좀 띄워주셔가지고 저로서는 너무 과분했는데 장원석 제작 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시네. 그때 이제 충무로 장원석이 누구야? 이러면서 좀 제 이름이 아니 그 저 대표님이 알고 한 작품이 이제 국내 사극 영화 최초 1000만 관객.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는지. 그때 당시 2005년입니다. 2005년, 2006년에는 1000만 영화가 정말 기적 같은 사실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한 영화를 국민의 4분의 1이 본다, 5분의 1이 본다. 이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네. 일이잖아요. 환희?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주요 멤버로서 다음에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 그 뒤로 제가 이제 빠르게 제작자가 돼서 그로부터 4년 동안 계속 제작 준비만 제작 준비를 하죠. 네. 이게 이제 그 대표님만의 작품 고르는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읽었을 때 재밌으면은 그걸 영화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예비 관객분들 일반인들께 한 40명 이상 네. 시나리오를 읽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란 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늘 아는 지인들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혀 불특정 다수. 예. 20대 몇 명, 뭐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직장인, 대학생 이런 식으로 영화관을 구성하는 관람객
수준과 비슷하게 영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분들, 심지어는 시나리오라는 걸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께 이제 예, 그런 분들께 읽어봐 주십시오 하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재밌는 대본이라고 인정해 줬을 때 저는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서른 편의 작품을 제작을 해보셨으면 네. 그래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서른 번 안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들이 그 있으니까. 내 느낌이 거의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맞죠. 네. 그래서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헐리우드도 그렇고 계속 들쑥날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계속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안 됐지? 이거 잘 된 것도 왜 잘 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 살리는 거죠. 아, 네, 아 근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매번 성공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는 BP 넘을 때부터는 좀 한숨을 놓게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관객분들이 재밌게 봤다라는 거니까 그 칭찬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데 재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객분들의 소비자들의 칭찬이기 때문에 근데 안 보면 이제 망했다는 거는 외면하는 거고 재미없다는 어떻게 보면 비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도 이런 것을 오롯이 좀 견뎌내야 되고 좀 버텨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초반에는 영화 제작자로서 초반에는 실패를 하고 손익분기점을 못 넘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버텨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괴롭거든요. 제작자의 제일 큰 목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는 일인데 작품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걸 메이드 되기 바라는 그 심정이 제일 저한테는 큰 중압감이에요. 누군가는 인생을 진짜 겁니다. 개봉 시기에는 피가 말라요. 집 앞에 서포가 와요. 근데 이게 폭탄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선물일 수도 있어. 그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뜯을 수 있냐? 무조건 뜯어야 돼. 개봉일이 정해지면. 포장지를 딱 뜯어봐야지 이게 폭탄인지 선물인지 알잖아요. 그게 개봉을 앞둔 어떤 우리의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된다는 중압감이지.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 이게 어떤 다른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저는. 네. 이런 압박과 어떤 스트레스를 좀 본인만이 견뎌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 이제 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차기작에 몰두하는 겁니다. 아. 예. 아. 그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 너무 큰 성공에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큰 충격? 성공이든 실패든 빨리 다음 일로 포커스를 옮기는 게 집중을 옮기는 게 네. 우리하고 좀 비슷하시네. 우리도 네. 사실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못 견뎌요. 힘들지만 다음 회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죠. 소위 말해서 듣기 싫은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일정 수준의 비판, 비난은 항상 있거든요. 아,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벗어나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인신공격. 아. 뭐 어떤 예, 예, 한마디로 욕. 예, 예, 욕. 사실은 엄청난 데미지가 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니 뭐 무뎌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사실 상처를. 예. 저는 진짜 지금 전혀 안 받습니다. 아. 예.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조금 저는 범죄도 수가 약간 지루한 면도 조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기분도 있어요. 이건 제작자보다 배우들이 살린 거 아님? 지금 방금 약간 흔들리셨는데 무슨 말씀? 욕보다 칭찬이 낫죠. 욕보다는 칭찬이 훨씬 아 돈 아깝다 이럴 때가 제일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상하거든요. 돈은 곧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기꺼이 볼 가치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쓰거든요. 그 똑같은 그 값어치만큼 제가 이제 돌려줄 때 그 순간이 이제 제작자로서 첫 번째 이제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볼만하지 않냐? 뭐 또 보자, 뭐 추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꺼이 그 관객분들이 가치를 획득 한 거니까 네. 관객분들이 보시고 만족하는 영화, 아, 돈이 아깝지 않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